2020년 5월 18일 여러분은 지금 세상의 틀을 바꾸는 작은 소리 렘넌트 보이스와 함께 서밋 타임을 누리고 있습니다. 밤하늘은 어둡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주 공간에는 빛이 없다고요. 많이들 아시겠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우주에는 어마어마한 양의 빛이 있어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을 뿐이죠.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의 파장은 실제 빛의 범위에 비하면 매우 한정적이고 그걸 가시광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 가시광선을 빛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물리학적으로 가시광선은 빛의 한 조각에 불과하죠. 밤하늘이 어둡다고 해서 빛이 없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는 밤에도 빛으로 충만한데 우리는 그걸 느끼지 못할 뿐이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 내가 너무 악해서 하나님이 아무리 선하셔도 나는 거르고 넘어가시나? 그건 과학적으로 볼 때 틀린 생각인 거죠. 제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가시광선처럼 한 영역에 불과한 거예요. 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실제로는 엄청난 영적인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는 그걸 보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을 했어요. 나는 아직 응답을 받지 못했고 제가 응답받을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것도 틀린 거죠. 이미 응답은 진행 중이고 제가 가시광선 영역에 갇혀있을 뿐이에요. 이 세상은 참 악하고 말세인 것 같다. 이런 말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할 수 있어요. 중세시대에도 이런 말이 나왔대요. 그럼 하나 여쭤볼게요. 이 땅에 하나님의 빛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두운 걸까요? 엘리사가 종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었을 때 그 주변에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서밋타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영적인 과학을 우리가 맞이하는 시간이죠.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실제로 시대를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의 눈은 무엇을 보고 있나요? 오늘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서밋타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세상의 틀을 바꾸는 작은 소리, 렘넌트 보이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